안녕하세요. 오늘은 달고나 커피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카누 미니 사용했고요. 티스푼으로 5스푼 나오더라고요. 커피 설탕물 같은 비율로 넣어주세요. 설탕 5스푼 넣어주시고요. 계량은 티스푼으로 했어요. 커피랑 설탕을 녹여줄 건데 잘 녹을 수 있도록 뜨거운 물을 사용해주세요. 물이 많이 들어가면 잘 안 만들어지니까 신경 써서 조금씩 넣어주세요. 숟가락이나 거품기로 저어주셔도 되는데 말이 400번이지 400번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핸드믹서 사용했어요. 핸드믹서 말고도 흔들어서 만드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직접 저어서 만드는 건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베이킹 파우더 약간 넣고 만드는 게 더 잘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. 베이킹 파우더가 없다면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. 이제 물이나 우유 위에 올리고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. 저는 우유랑 같이 먹는 게 맛있을 것 같아서 우유 위에 올려줬어요.